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가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서울에서 김일봉 제가 운영하는 영초사 제29기 제7차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1월 17일 오늘은 갑상선 FNA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이금호 원장님이 실습 위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월 19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서울 제29기 선생님들의 총복습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직접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스키 보고 또 질문도 하고 아주 평소에 궁금한 걸 해결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서울의 숙명여대 강당에서 선생님들과 만나는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제가 병리로 이해하는 초음파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한테 소개될 정례는 72세 남자에서 초음파상 경도 지방간이 있고 또 음숙 물을 먹여서 위충만에 의한 췌장 관찰 정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으로 내연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 심하부 둔통으로 대구시 호성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여성병원에서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고 또 복부 초음파 검사상 지방간이 있었고 췌장에 바울게스로 인한 쇄도로 췌장의 관찰이 어려웠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췌장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초음파 판독지를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판독지 한번 선생님하고 췌장 초음파는 장관게스템으로 관찰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의 판독지를 제가 스캔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울트라사운드 압도멘 푸어 소닉 윈도 듀투 바울게스 섀도우. 그래서 이 환자는 이 당시 검사할 때 바울게스의 섀도우 때문에 초음파의 윈도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지블 리버 보이는 간장은 인크리즈 헤파티 에코제니시티. 그러니까 간에 에코가 증가돼 지방간이겠죠. Without focal mass lesion. 그러니까 국소집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스프린의 크기는 정상이었다. 지비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판크레아스가 인비지블 보이지 않았다. Due to bowel gas shadowing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측 신장이나 특별한 병변이 없었다. 결론은 poor sonic window 전체적으로 초음파 윈도가 좋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경도 지방간이 있었다. 판크레아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recommend routine follow-up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판독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환자를 이제 제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은 초음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영상입니다. 예,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종단 스캔, 앞다면 아울타 SMA이고 리베 레프트 로브 라테랄 쪽입니다. 단축상이죠. 지방 침륜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프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여기 IVC 리가멘텀 베노슴 S1입니다. 레프트 헤파틱 B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리가멘텀 베노슴 S1입니다. S1. 그래서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브리칼 포션. 여기에서 두 개의 포탈 베인이 2번, 3번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S1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브리칼 포션, 리가멘트 베노슴, 그리고 팬 리버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침륜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침륜도 불규칙한 지방 침륜 소견입니다. 다음 소견은 레프트 포탈 베인의 라이트 포탈 베인 보이고 GB를 관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입니다. 다음 소견은 이제 이쪽은 GB S4를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양 포탈 베인을 관찰했습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을 보여요. 포탈 베인이 정상이고 이쪽에 인트라바디 바일닥터는 정상 속입니다. GB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GB 장축상이 되겠습니다. GB 장축상이고 요거는 GB 월 시크림보다는 GB 포사인 페이스로 생각이 됩니다. 이 GB 포사인 페이스입니다. GB 소견, GB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헤파틱 베인을 보고 있습니다. 미드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조금 더 이제 루페가 리브의 도움 부분을 관찰했고 장관 가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이쪽이 이제 미드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요즘이 미드 헤파틱 베인, 라이트 임피리 헤파틱 베인. 이게 여기 안테리 임피리얼이고 포스리 임피리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에는 간 침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이트 리브의 포스리얼 쪽은 관찰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에까 GB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GB의 푼도스 바디 4개입니다. GB는 정상 소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파티 바일 닥터는 0.5cm로 정상 범위 내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리버의 안테리얼 쪽 봅니다. 안테리 임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입니다. 리버는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테리얼 임피리얼,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 라이트 리버, 라이트 로 쪽을 관찰했고 또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 에코의 대조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약간 높아져 있습니다. 리버 에코가. 그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죠. 단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크레아스를 관찰했습니다.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에서 관찰했습니다. 스토막이 이렇게 월이 보입니다.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그 다음에 이쪽에 스토맥 가스댐으로 섀도가 생기가 판크레아스의 테일 쪽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닉 베인으로 헤드, 넥, 바디, 테일인데 이 바디도 바디의 일부는 보이고 헤드하고 테일 쪽은 관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컴프레션을 하고 프로브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래도 판크레아스 헤드는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게스트로두오데나트리 CBD 헤드 내 문신에 있던 바디입니다. 바디 일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블라잉 스캔으로 관찰하는데 이쪽은 장안 게스트댐으로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상을 해봤습니다. 심하부 횡단상에서 판크레아 장축상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심하부 종단 스캔에서 판크레아 단축상을 관찰했습니다. 리버고 스토막입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은 SMV고 판크레아 내액이고 운신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 여기
토탈 메인입니다. 다음 영상은 한글에 바디 테일을 보는데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마부 횡단상, 종단상에서 판크레아스의 장축, 단축을 관찰하고 노력했지만 장갑 개수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였습니다. 물을 먹이 음수법으로 물을 먹이고 위를 물로 충만시키고 난 뒤에 관찰했습니다. SMV 스프레니픽, 판크레아스 헤드 내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입니다. 게스트로드네라들이 CBD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스토막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 훨씬 물을 먹이니까 잘 보입니다. 좀 컴프레션 하니까 더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초음파 검사할 때는 전혀 안 보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컴프레션 하고 이러니까 조금 나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판크레아스의 바디 일부만 보일 때 물을 먹이고 하니까 훨씬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크레아스 테일이 좀 더 잘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하고 종단 스캔했습니다. 스토막에 물이 필링 됐고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다음에 SMV대가 판크레아스 내이기고 운신의 곳이었어.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헤드 프로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쪽이 스프레닉 베인, 이쪽이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물을 먹이니까 훨씬 관찰이 용이합니다. 이거는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 이건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다음에 스프린입니다. 스프린은 7.8cm로 정상 개척이 됩니다. 본 정례를 보시면 이제 판크레아스가 잘 보이지 않대 물을 먹여서 스토막을 필링해가 관찰하면 그나마 관찰이 훨씬 용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례입니다. 본 정례는 췌장을 관찰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 환자를 물을 먹여서 위를 필링시키면 훨씬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음파 스캠프 DVD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제가 만드는 초음파 교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번역 일본어를 번역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정석입니다. 일본의 마루야마 게니치 쌤이 저생인데 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도 아주 큼직큼직하고 내용도 아주 쉽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딸 김현정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매주 메디안북에서 출간했습니다. 서점에 사시는 것보다 직접 메디안북에서 구입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하면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02-732-4981로 연락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프 DVD로 소개해드립니다.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가 초음파 스캔프 DVD입니다. 이 책 DVD는 USB에 담아가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USB에 담으니까 휴대가 아주 편리합니다. USB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USB에 담아드립니다. USB를 담아서 케이스에 이어가 드립니다. 그러면 휴대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 USB 샘플 동영상을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그에 서로 컨설 스피커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프비어는 우리 AP 단위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인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인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인페리얼은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 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렇게 보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어 인페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입니다. 프로브로 하면 그 인페리얼이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어 슈페리어의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프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안 하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 이렇게 인페리얼 쪽은 세우게 돼.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리니? 자, 여기 안테리어 인페리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였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어 인페리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척자를 세웠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어 인페리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 인페리얼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어 인페리얼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얼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테리어 인페리얼 벤츄럴 포션 안테리어 인페리얼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갈라 분개하고 있죠. 네, 다시 프로브를 봐주십시오. 자 안테리어 인페리얼 보고 난 뒤에 포스테리얼을 봐야 됩니다. 포스테리얼을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테리얼적으로 이동해. 포스테리얼적으로 이동해.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 빈을 따라가 이동합니다. 자, 포스테리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스테리얼 인페리얼하고 포스테리얼 슈페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면 포스테리얼 인페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프리자. 자, 포탈 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테리얼 포탈 베인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테리얼 포탈 베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테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포탈 베인이 어떻게 됩니까? 반면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테리어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포스테리어 인페리얼입니다. 포스테리어 인페리얼 벤츄럴, 포스테리어 인페리얼 도살이 되고
퍼슬의 슈퍼를 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퍼슬의 인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퍼슬의 인피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적으로 이동해서 프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 베인이 퍼슬의 임필입니다. 퍼슬의 임필의 벤츄랄, 퍼슬의 임필의 도사리입니다. 여기에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퍼슬의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한번 해주십시오. 보통대로 하십시오. 요쪽이 퍼슬의 임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브라이젠타라고 세워버려요. 퍼슬의 슈페리어는 요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라이크 하면서 눕혀요.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DVD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의원에서 구입해서 쓰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DVD로 초음파의 기초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